경기도 양주시와 고양시, 파주시를 잇는 공릉천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권용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발원하여 고양시와 파주시를 구비울러 한강 하구까지 이른 공릉천은 수도권 북부권역 주요 하천 중 하나입니다. 공릉천을 포함한 고양시 4대 하천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환경생태 봉사활동을 이어온 강의 친구들 봉사단원들. 쓰레기나 오염 물질도 제거하고 우리 환경이나 이런 그 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직접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평교사 출신으로 삼선 교육위원,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장 등을 지내며 교육 일선에서 봉직해온 최창희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미래에 대한은 지금의 학생 세대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현장 교육에 직접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앞장서서 기후위기 원인도 찾고 또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 그리고 환경 일꾼들이고 또 한국의 툰베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 이민자 통합센터의 다문화 학생들도 환경 지킴 이론으로 합류한 가운데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환경의 가치와 생태의 신비를 배우고 공유합니다. 그럼 물고기 잡는 게 이게 어떻게 잡히지 어떻게 잡히지 하고 신기한 거니까 깨끗한 물이 나중에 더 더러워지면은 속상하니까 환경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인류에게 열악된 지구촌 탄소 시계는 곧 다가올 2050년도에 멈춰설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환경 파괴의 주범인 우리 인류는 예측조차 힘든 거대한 재앙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권익찬입니다.